김형태 시트업 대표가 신작 스텔라 블레이드는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며 콘솔 흔행 지표인 100만 장 고지를 달성했음을 시사했습니다. 소니와의 계약 관계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수치를 이미 달성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앞서 시프트업은 정정 신고서를 통해 스텔라 블레이드의 영업 수익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판매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 김 대표는 또 창업 10년간 출시한 3개의 게임이 전부 마켓플레이스나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시프트업은 성공의 DNA가 있는 회사라고 성공적인 상장을 자신했습니다. 시프트업은 다음 달 2일에서 3일, 양일간 일반 투자자 청약을 거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.